안녕하세요, 스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쓴 독서 노트 보여드리면서 2021년 부킷리스트를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내년에 부킷리스트도 짜보려고 해요.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부킷리스트를 썼었는데 중간부터 그걸 완전히 까먹었어요. 부킷리스트를 썼다는 것 자체를 그냥 까먹고 책을 읽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흐름을 지켜가면서 독서 노트도 쓰고 책도 읽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올해 부킷리스트 어떻게 지켰는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쓴 독서 노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매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책 당당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책을 읽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한 가지 주제를 1년 동안 꾸준하게 읽는 프로젝트예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제였고 2021년은 근현대사가 주제였어요. 2020년 독서 노트도 잠깐 보여드리면 메인은 이 노트였는데요. 제 목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권의 사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책을 읽으면 다 까먹을 걸 알지만 내가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권의 작은 사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건데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렇게 인덱스에 기역부터 희음까지 써 뒀고 이제 각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사전 형식의 독서 노트를 쓸 때는 일부러 60 다이어리를 이용했는데요. 내가 이 적은 종이만 위치를 바꿔서 넣으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른 노트였고요. 이렇게 1년치를 썼고 전부 다 인물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 보이는 주황 색깔은 배경 위주의 정보를 적어뒀고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는데 이게 다 1년 동안 꾸준히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 까먹었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보고서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가 생겼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요거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였고 자그만하게 쓴 노트가 두권더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 얇은 노트에 12과업에 관한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이것도 아르고 나우티카라는 신화 속 이야기만 들어있는 작은 노트예요. 이런 식으로 메모한 것도 그냥 넣어뒀고 이거는 제가 만든 작은 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에는 신화와 관련된 독서 노트를 1년 동안 썼고 2021년에는 근현대사 주제로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썼는데 이렇게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매번 독서 노트를 다르게 써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모아서 나중에 찾아볼 때 조금이라도 간편하도록 여기에는 1년 동안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읽다가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계속 덧붙여서 적는 식으로 독서 노트를 썼어요. 한 가지 주제로 읽다 보니까 약간 질리는 감도 있고 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 상관없는? 근현대사랑 상관없는 조금 세계사적인 책도 읽었고, 미국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독서 노트를 썼고, 이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가끔씩 또그 이후에 역사 관련 책을 읽거나 할 때마다 쓸까? 아니면 그냥 이걸 다 뜯어서 새로운 메모지처럼 쓸까?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한 가지 주제의 책을 읽어보고 느낀 게 너무 한 가지 주제를 연달아서 읽으면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보니까 1월부터 한 4월까지만 열심히 읽고 5월부터는 또 역사와 관련된 책을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1년 동안 읽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반년 정도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써놓은 건데 그래서 더 쉽게 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책당당 프로젝트를 계속하되 책을 나눠서 읽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권 이런 식으로 2022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떠올린 대답은 언어였어요. 사실 글을 쓰고 또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 언어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어의 예민함, 언어의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라도 언어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언어란 게 또 공부해도 공부해도 끝이 없는 거니까 내년에는 언어를 주제로 독서 노트를 쓰되 한 달에 한 권씩 나눠서 총 10권에서 12권 정도를 읽어볼 생각이에요. 몇 개 추려놓기는 했는데 유유출판사에서 언어 관련한 책이 재밌게 또 괜찮게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중에 몇 권을 읽어보려고 하고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도 읽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읽을 책들을 미리 뽑아둔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읽어갈지 정리해봐도 좋고 또 재미가 없다 싶으면 금방 정리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짜보려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 60 다이어리에 독서 노트를 쓸 때 속지를 여유 있게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가 좀 많이 남았어요. 2022년에 책당당 프로젝트는 요 60 다이어리 속지에 쓴 다음에 나중에 독서노트 커버를 따로 만들든지 구입해든지 해서 끼워 넣을 생각이에요. 부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2022년 책당당 리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독서인데 책상 왼쪽에 읽으려고 생각한 고전들 50권을 적어놨어요. 주로 새벽에 조금 조금씩 쪼개서 읽고 있는데 목표는 1년에 25권씩 읽어서 2년 동안 50권을 읽는 거였는데 보면 10권밖에 못 읽었죠.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새벽 독서를 하면서도 제가 독서 노트를 썼어요.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책을 읽거든요. 여기 한 권 더 있네요. 이거는 거의 작년에 쓴 거였고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일주일에 한 장 쓸 때도 있었어요. 워낙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읽은 새벽 독서 책을 여기 정리한 거고요. 이게 올해 쓰고 있는 독서 노트인데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좋아하는 포장지를 붙여다가 이렇게 북바인딩으로 만든 독서 노트고 보니까 여기 써놨네요. 1월 24일부터 6월 2일 그러니까 거의 반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잇 쓰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붙이기도 했고 이거는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기에 너무 많이 잘못 적어서 그냥 통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새로 적은 거예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주제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또 눈에 띄게 포스트잇을 붙여두기도 했어요. 이렇게 읽고 쓰고 지금 쓰고 있는 독서노트 예전에 속초에 놀러 갔을 때 속초에 있는 독립서점 완벽한 날들이라는 곳에서 산 노트고요. 이것도 질이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6월 3일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이엠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이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고 있어요. 많이 읽진 않아서 아직 독서 노트를 쓰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새벽에 쓴 독서 노트를 보여드렸는데 새벽에 책을 읽는 게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조용하다 보니까 좋거든요. 평소 겨울에는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잠을 자고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새벽 독서가 가능했는데 여름은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11시, 12시 이렇게 자고 7시, 8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독서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 아침 독서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새벽 독서는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고 제가 벽에 붙여둔 고전들을 위주로 계속 읽어볼 생각이에요. 1년에 10권씩 읽으면 다 읽는데 5년 정도 걸리겠네요. 10권 정도 읽는 걸 목표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요 두 권이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독서 노트예요. 일단 A5 사이즈고 이거는 카스트라는 브랜드에서 산 돌종이 노트고 요거는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호주 문구 브랜드에서 산 모눈 노트예요. 제가 원래 이 노트를 독서 노트로 쓰고 있었는데 얼마 안 남긴 했어요. 한 3, 4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원래 이 독서 노트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 종이 노트가 아니라 돌종이 노트거든요. 쓰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되게 매끄럽고 반질반질하다고 해야 되나? 펜으로 쓰면 스며드는 게 아니라 약간 글씨를 새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뒷장에까지 제가 쓴 글씨가 베기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임시로 책받침 같은 걸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볼포인트 펜이나 연필을 쓸 때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잉크펜을 쓸 때는 조금 늦게 흡수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번지기도 잘 번지고 제가 또 형광펜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형광펜이 나중에 색이 금방 바라고 물에 젖듯이 번지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노란색이랑 분홍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번지듯이 남아버려서 예쁘게 잘 안 써지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는 잉크펜이 아니라 연필 위주로 아니면 볼펜 위주로 쓰면서 적고 있는데 노트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서 노트 쓰는 것도 좀 재미가 없어져서 잘 안 쓰게 돼서 다른 노트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서 쓴 게 이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노트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 저는 읽은 모든 책을 다 기록하진 않고요. 좋았던 책 위주로 적고 있긴 한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좋았던 문장을 필수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소설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중요하다 싶은 정보들 아니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 위주로 적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책에 나온 책에 언급된 또 다른 책들을 적어두고 나중에 또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읽었죠.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림도 그리고 이런 데에도 좀 좋은 문장이 있다 싶으면 더 잘 보이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주곤 해요. 가장 마지막에 소개했던 무민까지 독서 노트를 썼어요. 그리고
독서 노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너무 각 잡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에 안 쓰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대충 쓰더라도 남기자 근데 의미를 두고 그냥 막 적기만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가 제가 쓴 독서 노트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거는 제가 매일 읽은 책들을 기록하는 작은 스케줄러 같은 노트예요. 라이브워크의 Life and Pieces라는 먼슬리 다이어리인데, 먼슬리랑 뒤에 약간의 메모를 할 수 있는 종이가 있고, 작은 사이즈로 사서 이렇게 읽은 책들을 기록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해주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스티커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스티커를 두 개로 나눠서 완독한 책하고 독서 노트 쓴 책 이렇게 붙여뒀고, 여기까지 표시를 해뒀고, 뒤에는 제가 뭐 더 추가로 읽고 싶은 책들이나 다 읽은 다음에 리뷰 같은 걸 간단히 써뒀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기록하기는 간편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앱이 노션인데요. 이게 제 노션 화면인데요. 노션은 뭐 웹으로도 쓸 수 있고 컴퓨터로도 쓸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랑 컴퓨터에 깔아놓고 연동을 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읽은 책들 리스트에 2021년 독서 목록을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2021년 12월 19일까지 읽은 책들을 정리를 해놨고, 205개? 그러니까 총 205권을 읽은 걸로 나오지만 제가 못 읽은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못 읽은 책들은 이렇게 태그를 걸어놨는데, 실제로는 뭐 180권에서 190권 정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션이 좋은 게 보기 모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 표지가 보이도록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뭐 특별히 더 나은 건 아니지만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쁘지 않나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고, 저는 제목, 저자, 분류, 키워드, 완독, 날짜, 비고, 어느 나라 작가가 썼는지를 적어두고 있고, 이렇게 정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원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탭이었는데, 제가 빠져있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간부터 적기 시작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후반부로 갈수록 태그를 걸어놓은 게 많은데 내년에는 책을 그냥 단순히 내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는 것 말고 어떤 특정한 주제로 엮어서 큐레이션 하듯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주제의 책을 읽었는지 어떤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책을 골랐는지 이런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기 시작했고 제가 보여드린 작은 스케줄러에 매일매일 읽은 책들을 적고 그리고 이 노션에 정리하는 거는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부킹리스트를 써놓은 걸 보니까 다양한 주제의 책을 넓게 많이 읽자 이런 식으로 써뒀더라고요. 2021년에 부킹리스트로 써놨던 이야기들이 그래도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읽게 됐다 싶긴 한데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킹리스트를 적어서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두고 자주자주 꺼내보면서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지 그런 걸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려고 하고 올해 목표는 언어와 관련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다. 그리고 새벽에는 고전을 역시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고 독서 노트에 남긴다 정도가 있고 조금 1년 동안 독서 노트를 또 써보면서 느낀 게 읽는 것에 비해 쓰는 게 너무 적다. 내년에는 책을 더 적게 읽더라도 독서 노트를 쓰는 시간을 더 늘려서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다. 이런 정도로만 계획을 짜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목표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읽는다는 뜻이 다양한 주제의 책을 많이 찾아 읽는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학권의 책들을 많이 찾아 읽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적은 책과 관련된 기록들을 되짚어보고 내년에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지 부킹리스트를 간단하게 짜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읽을 생각인지 그런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고 저도 참고해서 내년 부킹리스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책이 아닌 이야기들, 자잘한 다른 메모들, 노트들을 보여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한국에서 구입해서 호주로 배송시킨 다이어리가 오늘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도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기록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번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